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항만 물류 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항만 물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의 정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가공 저작 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학습 모델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초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만 시설의 특성상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개발사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이번 데이터 구축 과제를 통해 현실적이고 비즈니스 적용 가능한 항만 물류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항만 터미널에 게이트와 암벽 크레인의 CCTV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60만 5천 장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항만 구축 개발의 기반이 되는 실제 컨테이너의 식별 방법인 BIC 코드와 이동수단인 야드 트레일러 및 기본 자료와 트위스트락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축한 데이터는 컨테이너 검수 등 인력이 동원되는 부분에 자동화 및 안전을 위한 관제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만 보안구역 데이터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터미널 암벽 크레인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암벽 크레인의 PLC 정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양적화 작업 시 실제 작업 상황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특정 크레인 한 대의 하부에 카메라 8대, 상부에 한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크레인 두 대의 상부에 각각 한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두 11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크레인 하부 카메라로 컨테이너 전면 후면 측면의 BIC 코드 번호 영역 촬영과 트위스트락 및 IMDG 레이블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 카메라를 통하여 크레인 하부의 YT헤드 샷이 컨테이너를 촬영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이미지는 실제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되는 이미지들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외부 트럭의 경우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3개의 터미널 게이트에서 12개 레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당 2대의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통행 중인 차량의 컨테이너를 촬영하여 저장하고 동영상을 백업하였습니다. 게이트 진입 시점에 컨테이너의 전면부를 촬영하고 진출 시에는 컨테이너의 후면부를 촬영하여 이미지를 획득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정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집된 원천 데이터는 사전에 선정한 다양성 비율에 맞게 정제 작업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다양성은 촬영 항만 터미널, 데이터 영역, 촬영 장소, 촬영된 면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항만 터미널의 주요 선사가 다르며 선사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표기된 BIC 코드 및 ISO 타입 사이즈 코드가 각기 다른 색깔, 배치와 폰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장소에 따라 작업 환경이 다르며 각 컨테이너 촬영 방향이 정면, 측면, 후면이냐에 따라서 표기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촬영 항만과 각 컨테이너 면에 대한 분포, 촬영 장소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구축할 데이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수량에 맞게 정제 작업을 합니다. 취득한 원천 데이터는 정제, 비식별화를 진행합니다. 먼저 수집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해당 정보의 비식별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 파일과 함께 메타 정보를 포함한 JSON 파일을 생성합니다. 비식별화가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영상 검지로 전처리 후 검지된 데이터들만 유관제 검수 작업을 합니다. 비식별화란
데이터값 삭제, 가명 처리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데이터 수집 활용 및 모든 공정에서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에서 컨테이너 차량에 전후면 촬영 시 노출되는 차량 번호판은 비식별화 처리를 위해 블러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의 가공 절차입니다. 먼저 가이드를 제작 후 일정 기간 동안 작업자 선발 프로젝트의 가이드를 공지하여 사전에 가이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작업자 선발 프로젝트를 오픈하여 크라우드 워커들이 가이드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를 전량 검수합니다. 높은 승인률을 보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자 그룹을 생성합니다. 라벨링 본 작업을 오픈하기 전에 생성된 그룹의 크라우드 워커를 대상으로 본 프로젝트 참여 알림을 발송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오류들을 정리하여 프로젝트 개요내 공지를 통해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제출된 작업물은 100% 전수 검수를 실시하며 가이드에 맞게 작업된 경우 확인 후 승인됩니다. 가이드에 맞게 작업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각 작업물별로 반려 사유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전달합니다. 반려된 작업물이 올바르게 수정되었다면 최종 승인됩니다. 라벨링 시연 영상입니다. 텍스트 입력이 필요 없는 도어는 바운딩 박스를 최소 여백으로 작업합니다. PIC와 ISO 타입 사이즈는 폴리곤 2를 사용하여 4개의 점을 찍어 작업한 뒤 해당하는 레이블을 선택하고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다. 바운딩 박스와 폴리곤 작업을 할 때 레이블은 정해져 있는 각각의 단축키를 활용해 작업의 편의성을 높였고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우측 상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작업을 완료합니다. IMDG 레이블, 리퍼 그리고 탱크 컨테이너 구분은 텍스트 입력이 필요 없으므로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여 최소 여백으로 작업합니다. 데이터 학습 방법 및 검증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영역 및 안전 영역에 대한 데이터셋은 학습셋, 검증셋, 테스트셋을 각각 8:1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컨테이너의 OCR 인식은 CRNN을 이용하였고, 검지 부분은 YOLO V4를 사용하였습니다. 개발에 적용된 학습 모델 구조는 보시는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모델 학습 시연 영상입니다. 유로 V4와 CRN은 딥러닝을 사용하여 학습 및 검지 인식 결과를 도출합니다. 학습의 경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모델 학습을 시킬 경우에는 과소적합 및 과적합 등을 고려하여 트레이닝 셋과 검증 셋 결과물에 의거하여 적절한 모델 산출물을 선택합니다. 또한 인식률 그래프 텐서보드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관찰합니다. 세로와 가로 형태의 BIC 코드와 ISO 타입 사이즈 코드 다양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 시각화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델 학습 후에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검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끝으로 항만 물류 데이터셋을 이용한 학습 모델 활용 방법입니다. 구축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석과 게이트에서 BIC 코드와 타입 사이즈 코드를 이용한 오선정 및 오번출에 대한 점검과 위험물 컨테이너의 분류, 컨테이너 정차 위치 확인 상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수 자동화를 통한 작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응용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 물류 데이터에 대한 과제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학습하는데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